벌레가 고장났나 봐. 어머. 어떻게 잡으려도 추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찜질방 가서 자고 올게. 에이, 무슨 찜질방 가. 여기 사내방에서 자요. 그래도 돼? 불편하지 않겠어? 오빠 이제 뭐 시크나 마찬가지 아니야. 빨리 베개 갖고 와. 오케이. 어. 얼마나 추웠을까. 냉골에서 어떻게 잘 생각을 해? 정확히 냉골이 무슨 뜻이야? 단골에라고 옛날에 바닥을 다 돌로 깔았거든. 아, 그리고 아궁이에서 불 떼고? 불기운이 이렇게 돌 사이사이로 지나갈 거 아니야? 그걸 고래라 그래. 그래서 생겨난 말, 찬 방이란 뜻. 아하, now I see. 오빠 코 골아? 안 골아. 서영이랑 나 잔벌이 얌전해. 언니는 좋겠다. 대자는 호박이 방에서 자? 요즘 호박이 졸졸 쫓아다녀. 우리 여윳돈 있거든요. 좀 편한 집으로 옮길 생각되면 언제든 얘기해요. 이 집이 뭐 불편해? 보일러도 고장났잖아요. 꽂히면 되지. 오빠 우리랑 정들었지? 정들었다고 하면 출가할 사람이 또 어떻게 정드냐고 할 거지? 어. 아유, 살아보니까 한국 온돌 문화가 참 좋아. 미국은 공기만 덥고 바닥은 차고. 자고 나도 별로 안 개운하고. 어, 특히 산골 절방, 장작 불 때는 방 짱이야, 짱. 공자 생활할 때 하루 종일 밭일하고 먹거리하고 밤이면 진짜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쑤시고 무거워. 근데 뜨끈뜨끈한 방에서 하룻밤 자고 나면 한국에선 그걸 지진다 그래. 어, 지지고 나면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 내가 남자라면 미국 가서 온돌집 짓는 사업하겠어. 내가 투자해줄게. 할래? 됐네요. 오빠 꽁쳐놓은 돈 많어? 꽁쳐놓은 돈은 아니라 본 돈이지 미국에서. 내가 영국 씨한테 요즘 채식한다고 했더니 식당 바꾸려고 알아보던데요? 아니 뭐하러 그래? 한 끼 먹으면 어때서? 오빠, 소 풀만 먹지? 어. 풀만 먹는데 몸에 왜 그렇게 지방이 많을까? 그러게. 적당한 콜레스테롤이 안 들어오면 몸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을 만들어. 음식은 그냥 안 가리고 골고루 다 먹는 게 건강해.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절에서 밥하고 나물 김치만 먹는 스님들 암도 안 걸리고 다 날씬해야 하잖아. 근데 그래? 아니. 살코긴 보약이야. 다 봐. 군살도 없고 잔병 치레도 안 하고 잔머리도 잘 돌아가고. 어. 에이, 우리 간호사님 말 잘 들어야지. 내일부터 채식 포기. 뭐든지 지나치게만 안 먹으면 돼. 한국 드라마 보면 어쩜 그렇게 배우들 날씬해 하나 같지. 다 음식 조절들 해요. 황우빈은 진짜 연기 잘하더라 이번에 보니까. 웬만한 여자보다 피부도 더 좋고. 언니 다음번에 드라마 할 땐 한번 벗겨봐. 왜? 몸매 좀 보게. 아니 외간 남자 몸매 봐서 뭐하게? 그냥 남자들은 여자들 비키니 입은 사진들 걸어놓고 침 질질 흘리잖아. 남잔 그래도 되고 여잔데? 여잔 그래도 침은 안 흘려. 흘리지 않고 꼴딱꼴딱 삼키지? 어. 다음 작품은 그 오빠 안 할 거야. 친한다면서 왜? 캐릭터가 맞아야죠. 언니 배우가 연기 잘하면 이뻐 보인다며. 이번에 우빈 오빠 더 이뻐 보이지 않았어? 이름값인데 그 정도도 못하니. 나 가끔 한국 드라마 보면 왜 불자연스러운 연기 있잖아. 오버해서 하는 거. 그게 눈에 거슬리더라. 맞아요.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배우들이 많아요. 연기 모니터들 안 하나? 하죠. 근데 그게 멋있고 잘하는 건 줄 알아요 본인들은. 아휴. 이제 며칠만 있으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지. 아유, 뭐 물? 어. 아유. 아휴, 꿀물 없어. 꿀 며느리 줬잖아.
아, 그렇지. 우리 주말에 들어가 집으로. 그러래? 어머님이 가셔서 합의 봤어. 야, 우리 이제 잘해서 다시 떨려나지 말자. 내 걱정은 하지 마. 나 이제 진짜 빈말이 아니고 이제 가족만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뻘짓하지 말고 열심히 애들 뒷바라지해. 알았어. 나 매일매일 생선 반찬도 해주고. 매일 생선 반찬 해주면 나 뭐 해줄 건데? 응? 나 뭐 다 벌어갖고 당신 다 갖다 주고. 에이구. 몸으로나 때워야지 어쩌겠어. 아이고, 몸으로 때우는 거 안 받아. 알았어. 분명히 그랬지. 어? 좋다. 아, 불을 왜 켜? 가만히 있어봐. 뭐냐. 써. 뭘 써? 몸으로 때우는 거 사양한다고. 아, 얼른. 아이, 알았어. 아이고, 치사빤스. 몸으로 때우는 거 사양합니다. 자. 아, 사인해야지. 아이고, 쓰라는 X나. 쓰는 나나 똑같아. 아이, 부부는 원래 똑같아야 사는 거야. 어? 접어서 세게 밑에. 잘했어, 잘했어. 아이, 참네, 아이고 친구. 어, 잘났어, 잘났어. 방 청소, 설거지 이제 안 해도 된다.